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중요하지만 자체 개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정부가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출연 연구기관에서 개발해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열었습니다.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용광로에서 뜨거운 쇳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. 전기로 작동되는 용광로를 사용하는 이 주물업체는 항상 전기료가 걱정입니다. 그 고민을 풀어준 것이 바로 생산기술연구원. 재료 형태를 바꾸는 것만으로 연료비를 30%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. 자체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할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들에게 이 같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. 하지만 어떤 연구기관에서 기술을 개발해 줄수 있을지, 미래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. 출연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업에서 제품화, 사업화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기술 이전 후속 R&D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 같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중소기업 지원 통합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. 뿔뿔이 흩어져 있던 기술 지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.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전화만 걸면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연구기관을 연결해줘 장비나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애로사항 접수부터 사후 점검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어느 연구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 통합센터라는 걸 통해서 원타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다 연결해 주기로 했습니다. 국내 연구기관이 가진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새 가치를 만드는 것.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창조경제의 한 모델입니다.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.